준결승 두 번째 경기 남서울대 센스대 세종대 세종킹스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세종대 세종킹스가 네. 남서울대 센스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해서 말이죠. 경기가 끝난 후 진행을 맡은 코스프 스포츠 미디어 러너 양유영입니다. 네, 4강 2경기가 방금 막 끝났는데요. 남서울대학교의 센스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스라는 팀은 어떤 팀인가요? 네, 생긴 지 막 10년 된 아주 따끈따끈한 동아리입니다. 10년은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 아닐지. 선수들이 야구를 진짜로 좋아, 진심으로 좋아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참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경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아쉽다기보다는 그래도 처음으로 코스프 4강이라는 무대를 직접 밟아봐서 너무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어깨 수술만 3번 해가지고 지금 6급 장애 판정을 받기 직전인데 그래도 졸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불사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잘 싸웠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야구에 진심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야구가 치고 던지고 받고 다 모두 다 재밌고 야구만큼 재밌는 걸 또 못 찾겠더라고요. 한번 하니까 계속 빠져드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비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타격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면 돼요? 열심히 준비해서 결선에서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팀의 장점이 치맥으로 다져진 단합이다 라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치맥 좋아하시는지? 저는 머리에 털 나고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요? 야간리그나 끝나면은 그 근처 사는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빼놓고? 저 빼고 간 것 같아. 아 이거 너무한데? 혹시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선 진출을 하셨잖아요. 결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고 연습 때 하던 대로만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팀원들이 조금씩만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우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센스 있는 인터뷰를 보여준 남서울대학교의 센스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4강 2경기 승리팀 세종대 세종킹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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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럼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세종킹스 팀, 우리 팀 이런 팀이다. 약간 자랑도 해주시고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세종대 세종킹스는 1999년부터 창단되어 현재 26년째 세종대학교 유일한 중앙야구 동아리로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많은 열정적인 인원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성적을 내고 있는 아주 열정적인 동아리입니다. 자, 우리 팀 소개도 들어봤으니까 오늘 4강 승리했잖아요. 예. 우리 이번에 정우성 선수부터 승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희 팀이 좀 암흑기를 거쳐온 팀이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줄 잘 몰랐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힘들었는데 올해 겨울부터 선배들이 힘들게 훈련하면서 서로 고민도 많이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정우성 선수 투구폼 보면서 되게 굉장히 컴팩트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나만의 어떤 연습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프로야구를 시청을 많이 하면서 이 선수 저 선수 폼 한번 따라 해보다가 그냥 제가 던졌을 때 가장 편한 폼으로 지금 네, 던지고 있는데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그 사전 인터뷰 하실 때도 도루 많이 하겠다,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 하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도루를 거의 나가면 다 뛰시더라고요. 이 선수단끼리 얘기가 돼야 다 돼 있었던 건가요? 예, 아무래도 아마추어 야구다 보니까 타이밍만 잘 뺐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가능한 인원들을 최대한 뛰겠습니다. 아, 그린라이트 다 켜준 건가요? 전원은 아니지만 제가 허락한 인원들은 다 감독님이 허락한 인원들은 예. 그린라이트로 오늘 예. 혹시 결승전에도 같은 전략이실지? 네, 예, 결승전에도 저희는 강하게 나갈 겁니다. 강력한 주루 플레이. 예. 자, 그럼 오늘 정우성 선수가 뽑은 오늘 경기의 명장면.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에 삼진을 잡았을 때가 아닌가. 주자가 좀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 이닝에 볼넷도 나오고 사구도 나와서 주자 두 명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좀 공을 빠르게 던지려고 하는 투수인데 좀 밸런스 잡기 위해서 노력을 네,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제구가 좀 좋게 돼서 삼진을 잡은 것 같습니다. 힘을 빼고 좀 스피드보다는 컨트롤에 좀 더 그때는 집중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저도 우성이가 초반에 너무 잘 던져서 위기가 안 올 줄 알았는데 4회에 한 번 위기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삼진을 잡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양대 불새가 지금 3연패 중인 거 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4연패 맞겠다. 한양대 불새한테 강력하게 우리 한마디 하시죠. 불새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저희도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저희가 한수 배우는 마음으로 잡아먹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강 2경기 승리한 세종대 세종킹스 선수들 만나봤습니다.